서울 자치구마다 주민 자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서구에서 주민 자치회가 출범했는데요. 주민 자치회 위원들은 기대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도봉과 노원, 서대문, 동대문구 등에서 출범한 주민 자치회가 강서구에도 생겼습니다. 화곡 6동과 등촌 2동, 방화 3동 등 20개 동 가운데 5개 동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해 왔는데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자치 기능이죠. 우리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은 큽니다. 직접 동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는 만큼 평소 눈여겨봤던 부분 등을 바꿔보겠다는 각오입니다. 제가 중학생 아이와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예요. 중학생 특히 이제 10대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저희 마을엔 유독 또 그런 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 행사라든지 저는 2년 동안. 우선은 저희 마을을 위해서 좀 더불어서 잘 살 수 있게끔 스스로 같이 이렇게 주민들과 협동해가지고 같이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도 느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 지역의 일을 제가 스스로 발굴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제가 직접 좀 해결해보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 강서구 주민자치회는 다음 달 내규를 정하고 회장 등을 뽑을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1년부터는 20개 모든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운영됩니다. TV 로드 뉴스 김대우입니다.